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스 오브 코리아 한덕희라고 합니다. 오늘은 스터디 인 코리아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허가 신청 방법을 하이 코리아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제 취업 허가 신청하는 사이트는 스터디 인 코리아를 통해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하이 코리아에 직접 들어가셔서 하실 수 있습니다. 스터디 인 코리아의 경우에는 K-스터디 출입국 관련 업무,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하면 하이코리아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아르바이트 시간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학점, 토픽 레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유학생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일정 수준의 한국의 능력이 있고 유학 활동을 하면서 소속 대학의 유학생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D4 비자 소지자와 단기 유학 D2A 소지자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D2 비자는 입국 후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학 활동에 전념하는 자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D4 비자 소지자는 신청일 기준 직전에 모든 학기 출석률이 평균 90%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D2 비자 소지자는 신청일 기준 직전 학기 평균 평점이 C 학점 이상인 경우만 신청 가능합니다. 각 과정별로 성적이나 출석률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해당 학기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어 능력은 한국어 연수, 학부, 대학원 과정마다 요구하는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확인을 해보시고 본인이 적합한지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토픽 성적이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토픽 성적이 없다면 근무 가능 시간이 2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신청 방법에는 오프라인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출입국 사무소 방문 신청은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야 하고요. 1345번 전화 예약이나 하이코리아에서 온라인 방문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하이코리아 민원 신청, 전자민원, 민원 선택, 체류, 시간제 취업, 유학생 및 어학 연수생 시간제 취업 허가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입국 사무소 방문 예약하기입니다. 출입국 사무소 업무를 위해 방문 예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이코리아 웹페이지로 접속합니다. 방문 예약을 클릭합니다. 왼쪽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문 예약 페이지로 이동한 후에 방문 예약 신청, 비회원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 인증 방법이 있습니다. 등록 외국인 신원 인증 방법이 있습니다. 왼쪽 화면에 있는 샘플을 보시고 해당 사항을 다 입력하신 후에 확인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여권 번호 신원 인증 방법도 있습니다. 원어민 강사의 여권 번호, 국가, 지역, 생년월일을 모두 채운 후에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정보가 모두 올바르게 입력이 되면 방문자 성명은 원어민 이름으로 자동으로 기입이 됩니다. 그 신청서 작성 샘플이 이제 화면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전부 채우신 후에 하단에서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예약된 날짜와 방문 예약 접수증을 프린트하시면 됩니다. 이 프린트된 방문 예약증을 예약 당일 지참하시어 출입국 사무소 담당자에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출입국 사무소 온라인 허가 신청하기입니다. 가이코리아.go.kr로 접속합니다. 민원 신청, 전자민원을 클릭합니다. 왼쪽 화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민원 신청에서 민원 선택 화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1. 민원 선택,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시간제 취업 허가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타난 화면이 나오고 읽어 내려가면서 기준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맨 아래에 행정정보 공동 이용 동의 여부 확인에 체크하고 다음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분은 보시는 화면과 같이 보안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신청하기 필요 정보를 모두 입력하고 관련 파일을 업로드하고 완료를 클릭합니다.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허가 신청 시 필요 서류들입니다. 통합신청서, 여권, 표준근로계약서,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확인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사업자 신분증 사본, 성적 증명서, 토픽 증명서 등이 있겠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양식들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통합신청서 양식은 저와 같이 생겼습니다. 오른쪽에는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확인서 양식이 있습니다. 각 대학의 그 지원센터에서 이러한 내용들은 다 확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표준 근로계약서입니다. 그리고 모든 절차가 다 끝나면 전자민원 허가 확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시간제 취업이 불가능한 업종이 있습니다. 개인 과외 교습 행위를 비롯해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입니다.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은 취업이 불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불법 체류율 1% 미만 인증 대학과 일반 인증 대학은 허용 시간에서 혜택이 있습니다. 어학 연수 과정과 학부 과정은 주당 25시간, 대학원 과정은 주당 35시간 이내에서 허용이 됩니다. 시간제 취업 근무 시간은 자신의 비자가 남아있는 범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비자가 끝나는 날 하루 전까지 근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D4 비자 소지자는 최장 6개월 동안 한 곳에서만 취업 가능하며 D2 비자 소지자는 최장 1년 동시에 두 곳에서 취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자 기간이 각각 6개월 이상,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중간에 아르바이트 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제 취업 위반자는 해당 기준에 따라 처리됩니다. 고용주도 관련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2차 적발 시에는 강제 퇴거 조치까지도 취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상 3부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